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개혁자 루터 주변에는 칼스타트 못지않은 급진 개혁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토마스 민저인데요. 재산의 공동 소유와 무력에 의한 천년왕국 실현을 주장했고요. 독일 농민전쟁을 배후에서 적극 주도했지요. 오늘은 급진 종교개혁자인 토마스 민저를 소개합니다. 토마스 민저는 1489년 스톨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톨베르크는 독일 작센 아날트주에 속해 있고요. 900년이 넘는 작으나 긴 역사를 가진 도시이지요. 16세기 초에는 약 2,500여 명이 이곳에 살았는데요. 지금의 인구는 1,290명입니다. 또 하나의 스톨베르크가 독일 중서부 라인란트 지역에 있지요. 민저가 태어난 곳은 스톨베르크 하르츠입니다. 이곳 스톨베르크는 크베들린부르크, 베르니게 로데 등과 함께 손으로 지은 목조 가옥이 빼곡한 아름다운 도시이지요. 토마스 민저가 태어났기에 민저 도시라고도 부르고요. 유럽연합이 선정한 문화유산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중세에는 광부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이 살았지요. 가난했기에 집을 손으로 직접 지어야 했고요. 그렇게 지은 목조 가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민저의 어린 시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크베들린부르크로 이주해 라틴어 학교를 다녔고요. 라이프치히 대학과 오더의 프랑크푸르트 대학 학적부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지요. 인문주의 교육 외에도 신비주의와 요아킴 폰 피오레의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고요. 성직 계급의 철폐와 봉건적 악습타파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한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곧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했는데요. 토마스 민저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루터와 만나게 된 것은 1519년 라이프지히 논쟁 때였습니다. 갓 서른이 된 민저는 루터의 모습에 매료되었고요. 루터 역시 젊은 민저의 배기에 호감을 가졌지요. 이미 할버스타트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았기에 루터는 지비카우 마리아 교회에서 사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저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민저는 소위 지비카우 예언자들의 반교권 운동에 공감한 나머지 급진적인 사회개혁가로 기울어졌지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 배후에는 항상 민저가 있었습니다. 지비카우 시의회는 결국 민저를 해임했습니다. 그는 천년왕국 사상이 가득한 체코 프라하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도 설교에서 성직자를 비판했고 프라하 선언 등 전단지를 배포해 추종자를 얻고자 시도하지요. 그는 성직자에 대해서 차갑고 무의미한 문자만을 전달하기에 말씀을 이웃의 입에서 훔친 도둑이요 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자와 성직자가 교회를 장녀로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밀과 잡초를 나눌 때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고 선동했지요. 하지만 민저는 프라하에서도 추종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요. 1522년 글라우차에서 수녀였던 오틸리에를 만나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523년에는 알스테트의 요한교회에서 일했지요. 이곳은 전형적인 수공업자와 소작농의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반교권 사상은 변함이 없었고요. 날조된 신앙, 그리고 저항 혹은 제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세례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성령 세례를 주장했고요.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린 예수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며 물은 성령의 운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루터와 제후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민저는 여러 지역을 떠돌다 다시 밀하우젠으로 돌아와 농민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했고요. 사로잡혀서 1525년 36세 나이로 처형당했습니다. 토마스 민저는 고향인 스톨베르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했지요. 1525년 불안이 가중되자 백작은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루터는 이곳을 방문해 성 마틴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것은 폭력으로 세울 수 없다고 외쳤지요. 그러나 농민전쟁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자 가난한 사람들이 백작의 성을 습격했고요. 그들은 백작 보토 3세에게 24개 조항을 제시하고 권리회복과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나 농민전쟁이 프랑켄하우젠에서 대패하자 보토 3세는 반격을 가해 주모자를 모두 참수했습니다. 토마스 민저의 고향 스톨베르크는 다섯 곳에 유명한 방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루터가 설교했던 성 마틴 교회입니다. 13세기 초에 지어졌고요. 시청과 여행 안내소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있습니다. 둘째는 스톨베르크 성인데요. 전통적인 목조 가옥과는 달리 웅장한 모습이죠. 2002년에 독일 문화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셋째는 토마스 민저의 동상입니다. 시청 앞 광장에 있는 민저 기념 동상은 클라우스 프리드리히 메서 슈미트가 민저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면에 얼굴을 드러내는 민저이고요. 뒤에 얼굴을 가린 동상은 당시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지요. 급진 개혁이라는 민저의 생각에 동조하고 싶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넷째는 그의 생가입니다. 생가는 동상 앞 광장 아치형 터널을 지나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1851년 화재로 원형은 사라졌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 전통 목조 가옥이 들어서 기념품을 팔고 있지요. 민저가 이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나무 기념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루터 밤나무입니다. 루터는 이곳을 방문했을 때 스톨베르크의 아름다움에 매우 감탄했다고 하지요. 기념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터는 1525년 부활절 후 금요일에 스톨베르크를 방문했고요. 친구 라이펜스타인과 함께 이곳을 산책했지요. 그때 스톨베르크를 아름다운 백조에 비유했습니다. 성은 머리이며 시장은 몸뚱이요. 두 개의 작은 골목은 날개, 즉 백조의 아랫날개와 같다고 했지요. 한편의 시 같은 루터의 이 말은 오늘날도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민저는 가격하고 폭력적인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추구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공산사회에서 특별하게 평가되었지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에서는 각종 기념품과 영화가 제작되고 5마르크 화폐에도 등장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루터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178분짜리 드라마가 제작되었는데요. 루터와 민저의 대립과 긴장을 담았지요. 루터와 민저, 둘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목적은 동일했지만 그렇지만 방법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폭력과 파괴, 사회체제의 전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